어서 오십시오. 윤툴툴 토탈 케어 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구 토탈 케어 윤툴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토탈 케어 서비스를 무료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무슨 서비스를 하냐 뜬금없어 하실 텐데요. 오늘 집이나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제품 커터칼 관련해서 토탈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비용은 당연히 공짜고요. 여러분은 그냥 중간에 채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시면 됩니다. 영상이 끝난 후에는 가슴이 뻥 뚫리시는 후련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오늘 서비스 내용은 좋은 커터칼 고르는 법, 커터칼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커터칼 가지고 와서 소개시켜 드리고요. 왜 이 커터칼이 인기가 있는지, 저렴한 칼과 비싼 칼의 차이는 또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서비스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토탈케어 서비스 맞죠? 일단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 가지 제품을 들고 왔는데요. 첫 번째, 올파 L5AL. 이름이 어렵네요. 참 아무튼. 그리고 앤티커터 L-500GRP. 이것도 이름 어려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산 화신 커터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날폭 18mm 대형 커터칼들이고요. 날을 빼면 자동으로 이렇게 잠금장치가 걸리는 커터칼들입니다. 일단 좋은 커터칼 고르는 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품을 잡아보시면 그립감을 탁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칼이든지. 커터칼은 작업할 때 절대 이렇게 밀리거나 손에서 빠져나가면 순식간에 다치게 돼서 그립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잡아보시고 밀리지 않는 느낌이 딱 드는 커터칼을 고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칼날을 뺀 후에 이 날이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대부분 작업할 때 칼날이 들어가면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날이 안 빠져야 좋은 커터칼입니다. 날이 빠지면 날이 쉽게 부러지고 이 날이 부러지면 손을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 보시면 날 유격이 적어야 좋은 칼입니다. 날 유격이 적어야 작업 시 흔들림이 적고 일자로 쭉 작업이 가능합니다. 커터칼 구입하실 때 지금 알려드린 이 세 가지 꼭 체크해 보시고 좋은 커터칼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커터칼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졸지 마시고 잘 보세요. 커터칼 보시면 잘라지는 칼날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 사용하실 때 꼭 한 칼씩만 빼서 사용하세요. 날을 길게 쭉 빼서 작업하시는 분들 계신데 만약에 이렇게 날을 빼서 작업하시면 작업 시 힘을 많이 주면 날이 안쪽으로 휘어져서 부러집니다. 이때 작업에 들어갔던 힘으로 인해서 남은 칼날 부분이 작업물을 잡아주고 있는 이 왼손 엄지 부분을 향하게 돼서 손을 베이게 됩니다. 현장에서 진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꼭꼭 명심하시고 칼날은 한 칸씩 한 칸씩 빼서 사용하세요. 오늘의 공구 안전상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커터칼을 추천해 드릴 텐데요. 요 세 가지 제품 성능이 어떤지 한번 테스트해 보러 가실까요? 자, 오늘 테스트해 볼 제품은 먼저 올파 커터칼, 그리고 앤티커터, 그리고 화신 커터칼입니다. 먼저 그립감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집어봐야 되는데 일단 장갑을 벗어보죠. 그립감이니까. 올파 제품입니다. 오, 그립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의 이 특수 고무 그립이라고 그러는데 고무 그립이 씌워져 있어서 이 손에 촥 붙고 감기는 느낌이 있네요. 이게 그리고 이 고무 그립이라 이렇게 작업할 때 아이고 밀리지 않고 꽉 잡아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이 고무 그립 여기 오돌토돌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딱 작업할 때 이렇게 잡기 딱 좋게 돼 있어요. 그립은 합격입니다. 다음은 앤티커터입니다. 야, 이거는 그립감이 정말 좋네요. 이게 베스트셀러 제품이라 그런지
이 무게감도 있고 그립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케이스가 알루미늄 다이캐스트 재질이라 이게 전체적으로 좀 묵직하고 이 고무 그립이 아닌데 이게 손에 쫙 감기네요. 무게감이 있어서 작업할 때 이렇게 쫙 눌러주는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무게를 한번 재볼까요? 이게 오 좋은데 잠깐만요. 올파 제품이고요. 90g 엔티카타 100 조금 넘네요. 네. 10, 한 2, 3g 정도 차이 나겠네요. 이게 하신 거고요. 아, 78, 뭐 이 정도, 80, 80 정도 되네요. 이게 엔티카타가, 아, 확실히 이게 15g 차이인데 이렇게 느낌이 좋나? 다음, 화신 제품입니다. 화신도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께감이, 이게 제일 두껍네요, 세 개 중에. 두께감이 있어서 딱 좋네요. 가벼워서 좋네요. 예, 힘 있는 작업 말고 문구류 작업하시거나 할 때 그러면 화신 제품이 좋겠어요. 예. 그립감은 엔티, 그 다음 올파, 그 다음 화신. 화신도 나쁘지 않아요. 예, 좋아요. 자, 이번엔 칼날 밀고 당기는 이 버튼 부분하고 날이 얼마나 단단히 고정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게 날 사이 유격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올파입니다. 와, 이거는 굉장히 부드럽네요. 그리고 이게 여기 보시면 밀어주는 부분이 여기 각이 있어요. 그래서 밀 때, 당길 때 이렇게 편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올파 제품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게 좋은 제품은 소리가 틀린 거 아세요? 이 공구들이 다 그래요. 좋은 제품들은 이게 그 비싼 오디오처럼 되게 아름답고 경쾌한 소리가 나는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리고 날도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이게 밀리거나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날 유격도 적고 좋네요. 합격. 이거 진짜 좋네요. 이거. 인기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번엔 엔티입니다. 이거는 부드러운데 강해. 이건 좀 강한 뭔가가 있어요. 단단한 느낌? 남자 근육질 같은 남자? 뭐 그런 느낌? 밀고 당겨볼게요. 이것도 단단하고 유격도 굉장히 좁아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화신 제품입니다. 두 곡 다 좋은데 이 밀고 당기는 부분이 조금 아쉽네. 이게 이렇게 가벼운 느낌이 나지? 무게가 가벼워서 그런가? 당겨볼게요. 이거는 좋네요. 날 빠지거나 이런 것 같지도 않고 유격도 크지 않고 이건 다 좋은데 이 밀고 당기는 요 느낌이 별로네요. 너무 가벼워. 다 좋은데 그 부분은 올파가 월등히 좋고요. 그 다음에 엔티, 그 다음에 화신 이렇게 되네요. 자, 그리고 이때 절단을 한번 해볼게요. 자르는 부분은 느낌만 전달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꼭 날 여기 한 칸씩만 빼서 쓰세요. 안전하게 꼭 지키셔야 됩니다. 자, 올파 제품입니다. 얇은 종이부터 잘라 볼게요. 느낌 좋네요. 두꺼운 제품도 뭐 힘있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티입니다. 요거는 아마 무게감이 있어서 좀 잘 잘릴 것 같긴 해요. 오, 대박. 이거는 진짜 좋네요. 이 날이 좋은 건가? 이거 무게가 한 15g 차이 나는데 자르는 느낌이, 이거 한 번 더 잘라볼게요. 와, 느낌이 진짜 좋네요, 이거는. 화신입니다. 잘 잘리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박스를 한번 잘라볼게요. 두꺼운 박스인데요. 올파 거를 먼저 잘라볼게요.
엔티입니다. 화신. 새 제품 다 뭐 박스 자를 때는 제 손에 힘이 들어가니까 비슷하네요. 아까 얇은 종이나 문구류 자를 때만 이 무게감이, 이거 도배지 같은 거 자를 때 그래서 많이 쓰시나 보다. 진짜 좋네요. 전체적으로 얇은 거 작업하시거나 종이류 작업하실 때는 엔티가 좋고요. 그다음에 제 손에 힘이 들어갈 때는 화신이나 올파 제품 좋아요. 아 그리고 여기 요거 보시면 올파 제품, 요것도 궁금해하셔서 물어보실 것 같은데 요 뒤에 요거 박스 자르시거나 아니면 캔 뚜껑 따시거나 그 뭐죠 저기 접착돼 있는 물건들 이렇게 안으로 도려내서 뜯어낼 때 많이 쓰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자 오늘 어떤 거사 코너에서 커터칼 토탈 케어 서비스를 해드렸고요. 어떻게 궁금증은 좀 풀리시고 속이 좀 불안하신가요? 세 가지 제품들도 같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총평은 안 하겠습니다.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런 선택은 아시죠? 제가 항상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놓는 거. 대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용도에 맞는 좋은 커터칼을 구입하셔서 안전하게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서비스를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신박한 아이템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툴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화신 좋길 바랬는데 아 약간 아쉬워. 분발하자 화신.